네,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새해 벽두부터 지난해부터 이어진 먹거리며 가족 각종 요금 안 오르는 게 없는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머니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벼워지는 반면에 이 인상의 중심부 언저리에 서 있었던 식품업계는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얄미운 소식인데 식품업체들 4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고 하네요. 네, 대표적인 13곳 가운데 10곳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풀무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매출 7,278억 원으로 13%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무려 268% 뛸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급식과 휴게소 사업이 회복된 데다 주력 제품인 두부 가격을 인상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풀무원은 12월부터 소가두부 제품값을 5에서 6% 올렸습니다. 대상과 CJ제일제당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포장김치 1위인 대상은 10월에 종갓집 김치값을 10% 가까이 올렸는데요. 4분기 전체 매출이 1조 원을 넘기고 영업이익은 29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1%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비고 만두와 햇반 등의 가격을 올린 CJ제일제당은 매출이 7조 7천억 원대에 달하고요. 영업이익은 3,500억 원을 넘기며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분기에 2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농심도 가격 인상과 해외법인 성장 영향으로 4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뭐 식품업계라고 다 이렇게 실적이 상승한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메일유업과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등세 곳은 4분기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메일유업과 신세계푸드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영향이 컸고요. 하이트진로는 100억 원대 퇴직급여로 일회성 비용과 광고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진 탓에 30%대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식품업계가 원자재 비용 부담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품값 인상 등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